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처음부터 잘한 사람 있어요, 솔직히. 그게 뭐냐면 초심자의 행운이에요. 우리가 당구 처음에 치러 가면 잘 되잖아요. 볼링 처음 치러 가면 잘 되고. 그 다음에 포커나 고스톱도 처음 하면 따잖아요. 네? 집도 내가 처음 사면 따. 주식도 내가 처음 했는데 따. 희한해. 근데 계속 하면 따나요? 아니죠. 제가요. 부산 동네에 세원백화점, 지금 롯데백화점 동네점인데 저기서 카페트를 팔았어요. 22살이었나? 그때 휴학하고 카페트를 파는데 그때 옆에 제일모직 하시는 분이 카페트를 6년 파셨어요. 그분이 엄청 잘 파세요. 근데 저는 카페트를 처음 팔아요. 아, 그분이 한일이었고 제가 제일모직이었다. 근데 제일모직은 삼성 제일모직이잖아요. 그래서 왔어요. 그분은 좋지. 왜냐면 제가 초짜니까. 좀 학교 다녀왔는데 뭐 영어를 잘하겠어요? 못하지. 막 여드름 많고 머리 노래가지고 오니까 그 사람 좋죠. 왜냐면 제가 팔아봤자 몇 개를 팠냐. 어쨌든 자기가 독점할 건데.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제가 두 달째 그 사람이 이겨버렸어요. 왠지 아세요? 아니 내가 파는 거는 삼성이야. 그 사람이 파는 건 한일이고, 예? 한일이 누가 알아요? 삼성은 전 세계적인 기업인데, 아니 물론 자기 자회사지만 제일모직 얘기할 필요가 뭐 있어요? 삼성 건데, 예? 뭐 긴말할 필요가 뭐 있어요? 상은 삼성인데 뭐 얘기할 필요가 있나요? 핵심만 찔렀는데, 그래서 그분이 6년 하셨는데 제가 두 달째 그분 매출을 이겼어요. 그분이 제가 엄청 싫어했거든요. 너무 괴롭혀가 제가 두 달하고 그만뒀어요. 어쨌든 그때 뭐 오래 그것도 아니었고. 근데 초반에 제가 잘했잖아요. 카페트도 잘했고, 덕천동, 저기 북구, 부산 북구 덕천동에서 노점 했었어요. 액세서리 팔고. 많이 팔았어요. 많이 팔았어요. 거기 덕천동 구포시장 맞은편에 덕천동 롯데리아고 앞이 뭐냐면요. 노점상이 몇십 년부터 노점상이 있어요. 그건 가게를 올려도요. 막그 가게 앞에서 노점상을 해요. 뭐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왜냐면 옛날부터 이제 자기들이 이제 그분들이 이제 거리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 누나가 그쪽에 장사하면 잘될것 같는데 들어갈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깐깐한 화장품 가게에 화장품 가게 앞에 보면 그거 있잖아요. 스프레이하고 젯 요거 매대나도 놓고 이제 노점상 못 갈게 이게 매대 내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누나가 거기에 월 그때 당시에 2000대 초반이었는데 초반도 아니죠. 1990년대 후반이었는데 40만 원 월세를 주고 거기에 이제 노점을 했었어요.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매일 왔어요. 매일 그 동네에 액세서리 파시는 분들이 행패 부리신다고 매일 왔어요. 왜? 아니 우리는 몇십 년 동안 하고 있는데 얘들은 들어와가지고 주가 다 팔고 있네? 열받았겠죠. 왜잘팔 수밖에 없었냐면요. 다 진시장. 뭐 거기서 물건을 떼왔거든요. 근데 저희 누나가 동대문 가서 떼왔어요. 그러니까 가격도 싸고 종류도 많고 고객 취향이 젊은 사람들이 다 사잖아요. 액세서리를.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저기 어디고. 부산에서 때우면요, 예? 서울에서 때우고 물건값이 또 붙잖아요. 한번더 거치니까 가격 경쟁에서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많이 팔았어요. 많이 팔았는데, 이제 무슨 얘기 하고 싶냐면, 제가 이제 20대 때뭐 이렇게 영업을 하잖아요. 다잘 됐어. 그리고 심지어 30대 초반에 순대집 처음 한 것도 대박 났잖아요. 284개 중에서 1등 했어요. 4년 동안. 근데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그냥 아이템 순대가 맛있었어요. 근데 순대가 팔천순대라고 노란 차에 그 순대를 차는 브랜드였는데 우리는 그거를 전국 최초로 가게로 한 거죠. 아, 진해 중앙시장에 가게가 하나 있긴 했는데 그거는 이제 분식하시고 같이 하시면서 그냥 물건만 받아서 하시는 분이었고 우리는 그냥 팔천순대로 파리 중국에서 돈을 뜩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팔천순대 해서 했는데 4년 동안 다잘 됐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사람이 다 자기 객관화가 안 되잖아요. 처음 하면 잘 되잖아요. 아, 나는 뭐 해도 다잘 되네. 난 놈이네, 난 놈. 저는 제가 난 놈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벌리기 시작하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좀 더 큰 거 해볼까? 번듯한 거 해볼까? 그래서 홍삼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거지가 됐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경험도, 경륜도, 경험이나 경륜도 중요하고요. 멘탈도 중요한데, 멘탈은요, 처음부터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멘탈이 강하게 태어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건 있지. 우리가 헬스장에 가보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기간에 운동해도 몸이 잘 나온 사람이 있고요. 계속해도 몸이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저는 헬스를 이렇게 오래 해도 몸이 이쁘게 안 되는 게 탄수화물 너무 좋아해요. 배가 안 들어가잖아요. 배가. 아니, 이거 식단 조절을 하고 하면요. 감량이 되면 이쁘겠죠. 근데 내가 감량을 하고 음식 조절할 그 열정보다는 식탐이 더 많은데 어떻게 돼요? 아, 나는 먹으면서 더 즐거움을 느끼는데. 제가 즐거움을 느끼니까 이쪽은 포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또 옆으로 간다. 중요한 거는 똑같은 시간을 해도 몸이 잘 나온 사람이 있고, 좀 이지 게이너가 있고, 슬로우 게이너가 있어요. 예? 다 이지 게이너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특출나게 잘한 사람이 있어요. 특출나게. 그거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예?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제가 살아오면서 엄청나게 이제 뭐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예? 욕도 많이 듣고. 제가 전혀 신경을 안 쓰는 이제 두 방식의 저에 대한 평이 있어요. 예? 진짜 지저분하게 괜찮다. 저 사람 괜찮다. 이동원 씨 진짜 사람 좋다. 이런 얘기도 살아오면서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 관심 없어요. 왜 관심이 없냐면요. 그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알아요? 잘 몰라요. 그냥 겉만 보는 거예요. 저 사람 전국 1등이 뭐 영업 잘하고. 맨날 번듯하게 와이셔츠에 넥타이 입고 얘기하니까 사람이 참 괜찮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저를 싫어하는 사람 안티도 많아요. 진짜 별로라고 저 사람. 예? 저 사람 쓰레기라고.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죠?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길을 가잖아요. 제가 길을 가는데 저 주취자 세 명이서 예? 야 개새끼 일로 와봐. 야 개새끼야. 넌 개새끼야. 내가 며칠 전서부터 만든 개새끼야. 이러면 제가 개새끼인가요? 아니죠. 근데 내가 지나가는데 동네 아주머니들이 아이고 SK 매직 저 지점장님이시구나. 안녕하세요. 지점장님 너무 사람 좋은 것 같아. 우리가 유튜브에서도 봐도 반듯하고 항상 우리가 봐도 저녁 때 지점 청소하고 있고 유튜브 찍고 있고 열심히 사는 것 같고 막 새벽에도 막 뭘 하고 있고 저 사람 잠은 언제 자노? 너무 부지런한 것 같아. 아니 이런 사람을 사위로 삼아야 돼.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진짜 심하게 부지런할까요? 아니에요. 저는 부지런할 때도 있고 안 부지런할 때도 있고 사람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에? 제가 남들이 볼 때 개같이 보일 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예? 근데 남들이 볼 때 좋은 점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저는 관심이 없다고요. 누가 보세요. 유튜브 하시는 분을 보면 대부분 그 멘탈 강하세요. 제가 이거 영상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댓글도 안 좋은 댓글도 많이 달려요. 네가 뭐 1등이냐? 뭐 달리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잘 들었다, 도움 된다. 그래서 진짜 그런 카톡도 많이 받았어요. 전화도 받았었고. 사실 자기가 영업을 하는데 너무 힘들었다. 근데 조금 가이드가 된 것 같다. 그래서 고맙다. 뭐 이런 전화도 오고. 네. 뭐 있어요. 있는데 죄송한데 저는 뭐 이렇게 막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보고 막 사람 괜찮다 해도 관심 없어요. 기분 좋을까요? 당장은 좋은 척은 하죠. 감사합니다 하는데 관심 없어요. 그분들은 저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리고 길 가는데 저한테 막 욕하는 사람들 있죠. 아 제가 뭐 우리 동네에 10명이 저보고 개라고 하잖아요. 쓰레기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그럼 제가 쓰레기인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내를 어떻게 알아? 관심 없어요. 아니
내하고 30몇 년을 같이 산 가족도 나를 잘 모르고, 예? 우리 그렇잖아요. 참, 사람은요, 모든 면이 다 있어요. 모든 면이 다 있는데, 중요한 거는, 무슨 얘기할 때, 그, 감정의 동요를 일으키지 마세요. 우리가 영업을 하다 보면 마음은 많이 다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판매인님들 있잖아요. 할 때 보면 이제 영업을 처음에 하려고 하는데 많이 마음을 다치세요. 내가 뭐 전단지가 되는 뭔 행동.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아파트, 입주 아파트가 있어. 막 전단지를 붙였어.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막 욕을 해요. 어? 여기가 어떤 아파트인데 감히 전단지를 붙이냐고. 와서 다 떼라고! 막 이러면 지점 들어오셔서 막 우시는, 저한테 전화해서 이제 우시는 분도 있고 해요. 예? 아니, 그러면은 뭐라 하면, 어, 죄송합니다. 다음에 안 붙이면 돼. 다음부터 안 붙일게요. 끝내면 되잖아요. 뭐 어쩌라고 붙인 거를. 예? 때로 갈까요? 그냥 넘기세요. 예?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영업하는 사람이잖아요. 영업하는 사람은 뭘 해야 되냐면, 우리는 이제 그 좋은 제품이 있으면 이걸 팔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파는 거를 좋아하진 않아요. 뭐 딱 그 타이밍이 맞아서 그분이 그걸 필요하고, 또 이게 타이밍이 맞고 이게 맞아서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아니, 내가 어느 집에 정수기가 필요한지 어떻게 알아요? 어느 구름에 비가 들었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내일 일도 모르는데, 예? 제가 내일 정수기 몇 대 팔 것 같아요? 몰라요, 나도. 세 대를 팔지, 빵 대를 팔지, 백 대를 팔지, 내가 어떻게 아나? 내일 대봐야 알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요.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한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고, 그리고 멘탈은요, 예? 우리가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복싱이나 뭘 배우잖아요? 복싱 배우면 처음부터, 예? 처음부터 다 잘하나요? 다 피하고? 다 피하나요? 다 피해나요? 아니죠. 맞다 보면 맞기 싫어서 계속 피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맞기 싫어서 내가 더 센 펀치로 얘를 제압하고 싶어서 힘을 키우는 거고, 하다 보면 길러져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제가 다음 시간에.